Times. 네, 오랜만에 라지헤드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지헤드. 이게 빈티지 화이트죠? 네, 맞습니다.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예, 예, 빈티지 화이트. 딱 이런 걸 보면 이제 또 떠오르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바로 떠오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오칠을 봤을 때 오칠이 썬버스트일 때 말고 네. 오칠이 까만색일 때는 뭐, 바로 에릭 크래프튼이 그냥 떠오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라지헤드가 달려 있는데 빈티지 화이트다 이런 바로 잉베이가 그냥 떠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해오셨어요? 파비 앤더슨?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저 이미 누군지 몰라요. 무지하게 잘 치던데 기타.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뭐 대면대면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69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70년대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라지헤드에다가 뷸레까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70년대의 좀 상징 같은 사실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괜히 라지헤드 하면 앞에 뷸렛이 튀어나와 있어야지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글씨는 다 써있네요. 네, 그렇죠. 글씨에 뭐라고 많이 주절주절 써놓고 뷸렛 튀어나오고 라지헤드면은 진짜 그 정통성이 딱 느껴지는데 얘는 뭐 안타깝게도 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뷸렛이 있다고 정통성이 있다라기보다 70년대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괴랄한 스펙을 우리가 또 레전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와서 후대에 또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된 하나의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팬더에서 되게 그거를 70년대 커스텀 빈티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만듭니다. 특히 뷸렛까지 있는 옵션은 거의 안 만들어요.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민망한 거 있잖아요. 만들기. 예,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그 커스텀 샵들은 꾸준히 나오는데 반해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커샵들은 거의 지금 뭐 우리가 그러니까 보기가 힘든 거, 엄청 보기 힘들죠. 라지헤드도 오랜만이고요. 최근에 썼던 저희 커스텀샵 그 리뷰들 중에서도 이런 라지헤드 스펙과 아예 뷸렛까지 갖고 있는 스펙을 갖고 있었던 건 언제 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옛날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없어요. 지금 뭐 65 이후로 그 이후 빈티지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69도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팬더 커스텀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69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입니다. CZ557067이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거의 뭐 로또 추천 방송 같은 느낌의 텐션이죠. 자, 컬러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60kg, 두께는 45+2mm, 12프레트 뜨려는 78mm.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50년대 그 빈티지와 생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피지컬이 아주 약간씩 다 큽니다. 커요, 예. 전장도 라지헤드 때문에 약간 길고 그리고 두께도 한 1mm 정도 두꺼워요. 두껍고, 그리고 12프레트 뜨려도 보통 77 정도 나오는데 얘는 78. 예. 약간씩 뭔가 피지컬이 큽니다. 자,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도에 저니맨 렐릭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은 리프트 스톤 메이플 렉 유쿠 스타일 유쉐임 넥입니다. 헤드 머신은 쉘러 F 튜닝 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리프트 스톤 메이플 캡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스컹크 라인이 아까 없었죠. 메이플이 네, 메이플이 위에 올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싹 있네요. 아, 야. 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붙였어. 네, 이쪽에도 보시면은 그 메이플이 있어요. 붙어있는 그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플랫 라미네이티드가 아니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지판 공결 반지름은 네,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대로 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워운드 마스터 디자인 본톤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6869 빈티지 와이어링에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50년대, 60년대 스펙들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네, 자기만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69죠.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플 지판인데 지판이 올라가 있고 네, 이런 것들도 다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 좋다.
디스코를 쳐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좋네요. 이야 좋다. 마샬이고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왜 좋지? 네. 이게 네. 확실히 그 통내긴 50년대의 저 빈티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 차이가 전 느껴지냐면은 저 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이플 지판의 되게 원시적인 그런 사운드, 팬더 커스텀샵의 원형에 가까운 사운드라면은 이 69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기조를 가져가지만 약간 톤이 매끄럽다고 해야 될까? 그 톤 자체에 살짝 코팅을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은 좀 그 면발에다가 네, 기름칠 한번 쓱 해놓은 것 같은 톤. 그런 사운드가 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똥글똥글 약간 매끄럽 좀 세련되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가 좀 생길 가겠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좋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오 끝! 야, 이씨, 죽겠다 이거. 사운드 굉장히 멋진데 완전. 이게 이제 오버드라이브로 연주할 때 헤드룸이 네. 증가하고 선명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좀 네. 보정된 아~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게 마스터 디자인 핸드 와인딩 네. 이 본톤 픽업 세트가 약간 좀 이런 개인 연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러면 뭐 쳐봐야죠. 마샬로 한번 또 확인해볼게요. 좋다. 멋있네요. 어이 멋있네요 진짜. 아유 좋다. 아유. 좋아요. 야, 이 코러스랑 뭐 공간계를 좀 넣어가지고. 와.
어 좋다. 이게 확실히 좀 뭐랄까 57이랑 이제 연속해서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좀 더 가요톤에 가깝다라는 가요톤에 느낌이 가깝고 네. 좀 넉넉해요. 어, 네네 확실히 넉넉해요. 출력도 네, 그렇고 네. 좀 예쁘게 매끈하게 네. 한번 코팅되어 나온 그런 사운드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좋네요. 확실히 우리가 되게 매력 포인트가 완전히 상반된 그 두 개의 기타를 한꺼번에 리뷰를 하니까 또 이런 좋네요. 재미가 있네요. 아 근데 진짜 이름만 팬더지 다른 기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년 차이 나는데 오우씨. 네. 57, 69. 69니까 12년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죠. 둘이 띠동갑인데. 띠동갑인데 네. 야,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57 닭띠, 69 닭띠. 그러네요. 두 마리 치킨. 네, 두 마리 치킨. 호식이도 아니고 예. 좋습니다. 닭이 좋구나. 닭이 또 잘하고 있네. 야, 치킨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게 있었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69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쭉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이렇게 드릴게요. 세상이 뒤집혀도 69는 69. 네. 69는 69. 69. 그렇죠. 정말 좋긴 좋네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평균 점수 82점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편의성을 17을 드린 건데 왜? 보통은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저희가 거의 웬만하면 고정. 16을 드리잖아요. 텔레캐스터는 15 정도 나오고 물론 텔레캐스터라고 해서 그 편의성과 범용성이 기타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한 16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아 가요적인 톤의 표현이 좋다. 아 그래서 조금 뭔가, 더 험버커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톤의 레인지가 넓어지죠.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 장르 가 좀 많아지겠구나 해서 범용성에 해당하는 점수를 하나 더 드린 거고요. 어허. 그래서 선생님은 저보다 사운드가 하나 위, 저는 선생님보다 요 유저빌리티가 하나 위 해서 82, 동점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딱 이 정도예요. 펜더 커스텀 샵은 웬만하면 80점에서 83점 사이가 네. 나옵니다. 지금 이게 200만 원만 싸면은 그러면은 가성비 확 올라가죠. 15, 16 가성비 같은... 15, 16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그러면 거의 80점, 86, 7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가격만 흠이에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6일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입니다. 로즈우드로 가는군요. 그렇죠. 에이지드, 블랙 우버, 3톤 선버스트. 이게 지금 보면은 50년대 스타일과 70년대 스타일인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아주 60년, 전형적인 60년대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서. 저건 좀 비싼가요? 저거 797만 9천 원. 7979. 다음 시간에 네. 800짜리 네. 가성비가 또 가격은 두 개가 똑같나요? 똑같겠죠? 아, 저 두 개요? 네, 네 그렇습니다. 7979. 네. 그다음 시간에 7979. 그다음 시간에는 8269. 아, 이거 살벌하네. 갈수록 네, 살벌하죠. 네, 다음 시간에 800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